강원 영동 지역 포교 전진 도량인 신흥사 불교대학이 속초 포교당 원각사에서 새 학기를 맞아 개강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조계종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봉행된 개강 특별법회에는 18기 신입생 110여 명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해 불자들이 갖춰야 하는 신심과 실천에 관한 법문을 듣고 각오를 다졌습니다. 부처님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담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일상에서 신구의 삼업을 잘 굴려서 내가 더 진작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. 우송 스님은 또 불교 공부는 세간의 공부와 달리 단순히 아르마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참 마음을 찾아가는 정진의 과정이라며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. 지난 2001년 문을 연 신흥사 불교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속초시내 포교당 원각사에 자리하고 있으며 개원 이래 700여 명의 졸업생과 포교사 80여 명을 배출했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